진영동 진영동. 그 이제 나는 키릿 키릿. 현준이 형이 나가는 데는 어느 곳이나 와와 한소리 터진다. 와와는 그럼 언제부터 합류를 하게 된 건가요? 야한 여자를 녹음을 딱 하고 이제 싱글이 나오기 직전에 이수환 선생님이 야 너를 빛내줄 양쪽 날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그 박남정과 프렌즈의 그 지영아 단장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토끼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재즈랑 힙합 춤이랑 이렇게 섞어갖고 이런 춤들을 많이 구사하는 댄스 팀이었어요. 친구가 야한 여자를 갖고 안무를 막 짜서 야한 여자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아, 이 춤은 이제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보여주려고 그런 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지영아 단장하고는 일을 못하게 됐고 예전 RDF의 사장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최진열 그 형님한테 해서 강원래 구준엽 씨가 모 이제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서 댄스 컨테스트 나오는데 이날 걔네들 보고 이제 한번 괜찮으면 와와로 써라. 그 출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월등히 실력이 뛰어났고 이제 어떤 비주얼이나 여러 가지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컨테스트가 끝난 후에 이제 SM에서 미팅을 한 후에 와와가 되신 거죠. 사실 강원래 구준엽 씨 외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여러분들이 나와서 했었는데 근데 춤도 강원래 구준엽 씨 이상 뭐 그렇게 토끼춤만을 구사하면서 춤을 췄던 사람도 없었고 뭐 이제 제가 짜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. 강원래 구준엽 씨가 많이 도와주고 기술로 얘기한다면 어떤 기술을 주로 사용하셨던? 그 이제 나는 이제 윈드밀이라고 헤드스핀이 주 종목이었고 이제 처음에 스파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보이 댄스 팀에 스카웃이 될 당시에는 사실 윈드밀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위 풍차 돌리기, 가위 돌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을 놓고 연속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한 바퀴 가위질에서 돌고 섰다가 또 가위질에서 또 돌고 섰다가 이런 형태로 이제 댄서들이 할 때였어요. 브레이크 댄스가 한국에 갓 상륙을 하고 그 댄서들은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흉내내는 수준이었고 저는 이미 이제 미팔군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헤드스핀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이렉트라고 그래갖고 요즘은 이제 손 놓고 이렇게 계속 다리 벌리고 계속 도는 헤드스핀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빠르게 팍 그 헤드스핀이 이제 제가 좀 잘했죠. 이준호 씨도 그 헤드스핀을 했고요. 소방차의 도건우 형님이 사실 그 헤드스핀을 제일 잘했죠. 그러니까 도건우 형님 별명이 빨간 팽이었어요. 빨간 모자를 쓰고 헤드스핀을 해갖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빨간 팽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는데 도건우 형님이 저를 또 잘 가르쳐 주셔갖고 제가 도건우 형님을 따라서 빨간 모자를 쓰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얻은 별명이 빨간 모터. 그 형님은 이제 다리 벌리고 이렇게 여러 오랫동안 도는 거 천천히 종목이 좀 틀려요. 같은 헤드스핀인데 좀 다른 스타일이었던 거죠. 따봉! 통키스라고 그래갖고 그렇죠. 그 이제 성룡이 네. 이렇게 뒤로 넘었다 일어났다 하는 거를 연속으로 했었어요. 뭐 그리고 덤블링도 되게 잘했고
니스핀이라고 그래갖고 무릎으로 도는 거. 한동안 너무 돌아갖고 이게 모세혈관이 다 파열돼서 눈이 토끼처럼 빨갛게 흰자가. 아, 지금은 이제 목디스크 때문에 하면 큰일 나요. 불해명곡 이후로 도수치료 받고 5일 동안 집에서 누워있었지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